자, 달콤 새콤한 재과 기능사 자격증. 자, 비중으로 시작해서 비중으로 끝나는 재과 기능사 자격증을 저와 같이 취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찹쌀떡 같이 쫄깃쫄깃한 찹쌀 도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과지만은 반죽을 쳐서 도넛을 만드는 겁니다. 찹쌀가루를 넣고요. 찹쌀가루를 넣고 중력 밀가루 넣고 소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넣고 자, 물을 넣고 믹싱을 해 보겠습니다. 네, 반죽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죽이 지금 한 덩어리가 됐고요. 매끄러운 반죽이 되면은 여기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쫄깃한 맛의 찹쌀 도넛을 이제 반죽이 끝났고요. 40g씩 분할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둥글리기를 해놓아 주시고요. 자, 이제 성형, 앙금을 싸주겠습니다. 자, 40g 분할한 찹쌀 도넛 반죽에 30g의 팥앙금을 포항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주시고요. 앙금 하나를 넣으시고, 네.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끝을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안에 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아무려 주시고요. 자, 도넛 반죽을 눌러 주시고 앙금을 넣어 주시고 네, 이렇게 아무려서 위에 팥이 안 보일 정도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싸주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파당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헤라지를 많이 해줘서 한쪽이 얇아지면은 나중에 튀기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껍질이 두께가 균일하게 해주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찹쌀 도넛 반죽을 하실 때 찹쌀의 대기에 따라서 수율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동그랗게 처음에 하실 때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 손에 동그랗게 아무려 주는 거죠. 그러면서 눌러 주시면서 위에 부분을 네. 자, 이렇게 헤라를 이용해서 앙금을 포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도넛을 한번 튀겨 보겠습니다. 자, 찹쌀 도넛 이제 성형까지 끝났고요. 기름에 마지막 튀겨 보겠습니다. 기름 온도는 165도 정도가 좋고요. 불을 끄고서 도넛을 넣으신 다음에 도넛이 또 오르면은 다시 불을 켜고 튀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끄고